연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도로나 해상대교 위로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너울성 파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6도, 양산과 울산이 1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합천이 22도, 양산과 창원이 23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너울성 파도도 백사장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이맘때 가을 날씨가 계속되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